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정 없이 혁신 없다라는 주제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사례 간담회를 박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 4월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들의 아우성 첫 번째 행사였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아이디어 도용 불공정 피해 사례 공개 후에 상대 갑 기업과 상생 모범 해결 사례를 또 공유하고요. 또 해결하지 못한 피해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책임 의원이신 이용빈 의원님, 예, 조승래 의원님, 이동주 책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술탈취 피해 스타트업 관계자였던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님, 스마트스코 박노성 부대표님, 스카이텍 박희민 대표님, 그리고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이신 김남근 변호사님, 을지로위원회 법률위원이신 김성환 변리사님 모셨습니다. 당대표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내 행사할 때마다 오신 분들 먼저 소개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 당대표실에서 앞으로 좀 미리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하십시오. 네. 어쨌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바로 혁신이고 이 혁신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이제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아마 기술혁명 시대여서 이 혁신의 가치가 앞으로도 훨씬 더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혁신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보고 느낀 것인데 정말 총력을 다해서 모든 역량과 또 자본력을 동원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거나 혁신의 결과를 만들면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가 벗겨가지고 막강한 유통 자본력으로 선점하는 바람에 정말 십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되찾아보겠다고 또 그 부당함을 시정해 보겠다고 법정 쟁송을 시작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겨우 이기기는 했는데 결국 전재산 다 날리고 그때는 이미 쓸모없는 기술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저한테 이 잘못된 현실을 좀 고쳐달라. 최소한 아예 후배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발전된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히 다른 기업들의 혁신의 결과를 아주 고가에 매입합니다. M&A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훔치거나 아니면 모방을 해서 베끼거나 이런 경우가 워낙 다반사이다 보니까 그런 조언을 한다고 해요. 제가 성남에 있는 이 혁신기업 성공한 CEO들을 만나봤더니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창업하지 말고 해외에서 창업한 다음에 도로 들어와라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해요. 뺏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는 이런 원시적인 정말 부당경쟁, 원천적인 부정경쟁을 봉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도를 넘어서서 풍조가 더 심각한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통계상으로 5년 동안 기술 도용 같은 부정경쟁 행위가 39만 건의 피해 규모가 44조 원이라고 한다는데 이것만 해도 매우 많은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게 드러난 것만 이렇다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우리 당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경험했던 것 잘 듣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한민수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을지로연의 이원정 국장입니다. 다음은 알코케어 정지원 대표로부터 스타트업 기술사치 피해 해결 사례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알고케어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대표 정지원입니다. 그 저희가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저희는 사실 기술 탈취에 대해서 대기업과 이제 논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지만 그걸 지금 잘 해결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기술 탈취 아이디어 도용 건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막막했던 게 사실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좀 스타트업이 이기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디어든 뭐 영업 비밀이든 이제 신규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설사 그 대기업에서 그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고 따라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다른 나라에서 그 비슷한 기술이나 아이디어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있다 하면은 그게 면책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한계가 있다라고 느꼈고 그럴 때 이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지금 당대표님께서도 풍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풍토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주요 안건으로 다뤄주실 만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 덕분에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해결된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말씀 정도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저희가 단건의 사례로 해결 사례로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많은 이제 그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도 개선이라는 거는 한 술에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제도가 개선이 되고 개선이 되고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 더 그리고 오랜 관심이 주시면 그만큼 또 저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경제 발전으로 보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가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전에 그 변호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제 친구들 중에 그 대기업 측을 변호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대기업 측에서는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빠른 해결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걸로 저는 이제 좀 이유가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대기업 측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좀 빨리 시간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것보다는 좀 빨리 해결하는 게 대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그런 거를 보여주면은 좀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롯데랑 잘 해결이 되었는데 해결 빨리 하는 게 대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좋은 그 상생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잘 해결될 수 있게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례에 관련해서 경감이 향후 과제에 대한 것을 이용민 책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광주 광산갑 산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을지로위원인 이용민 의원입니다. 이번 사례는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알고케어에 투자 명목으로 접근했고 이 제품에 대해서 장시간 시연을 요구하고 정보를 획득한 후에 협력이 불발되면서 유사 제품을 자체 생산을 강행했던 사례입니다. 스타트업 대표가 CES에서 출품된 해당 제품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 조성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면서 민주당에 호소가 되게 된 사건입니다.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가 CES 2023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과 동일한 컨셉의 유사 제품 전시를 발견하고 비롯됐고요. 2월 10일에
네, 제가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중기부 장관과 특허청장을 상대로 범부처적인 원스톱 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롯데 측에는 결자 해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그 내용은 원상회복 그리고 공개 사과와 같은 방향에 부합된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3월 3일에 롯데와 알고케어의 3자 대면을 통해서 상호 입장을 확인했고 3월 9일에 을지로위원회가 긴급 안건으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4월 20일에 스타트업 기술 탈취 그리고 아이디어 도용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하면서 이것이 여론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JTBC와 YTN을 통해서 방송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지난 6월에 롯데가 디스펜서 사업 출시를 공식적으로 철수하고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주요 성과로 이번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등의 개최를 통해서 첫째, 대기업의 기술 탈취 실체와 횡포를 공론화시키고 대기업들에는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두 번째, 범정부 차원의 기술 보호 대책 전반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불공정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과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면 롯데헬스케어의 디스펜서 분야 사업 철회 이후에도 공정위와 특허청 분쟁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고요. 또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약자 보호와 상생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K-디스커버리 입법 관련해서는 현장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법안이 잘 정비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직 미해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스타트업들이 마음껏 혁신하는 풍토를 만들고 대기업도 두터운 신뢰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결된 사례가 있고요. 또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스마스코 박노성 부대표로부터 관련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스마스코 박노성 부대표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회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2015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골프장 운영 솔루션과 그 개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스코어라는 매개체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그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운영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이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고, 그리고 지금은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2021년에 이제 저희와 동일한 사업 모델과 동일한 아이디어, 그리고 개별적인 세부적인 기능까지 동일하고 화면 UI까지 동일한 그 카피 제품으로 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좀 저희 서비스를 모방을 했냐면은 그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577회의 해킹을 통해서 저희 내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카카오의 그 내부 시스템에 보면은 내부 개발 시스템에 보면 저희의 그 화면 하나하나를 다 캡처해 놓고 거기에 대한 기능 분석까지 다 했을 정도로 좀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은 다 증거로 채집해서 지금 그 법원에 제출해 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이 단순히 기술 모방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카카오는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막대한 자금력을 그 동원해서 이제 이 솔루션을 무상으로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초부터는 이제 스마스코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위약금에다가 추가적으로 리베이트까지 제공을 하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불법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모방한 부분도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데 이 불법적인 영업행위까지 지금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사실 이 피해를 어떤 피할 수 있는 피해를 복구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 피해 관점에서는 완전 외통수고요. 저희는 이제 그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2년, 3년간 저희 서비스를 모방해서
그 동일 그 서비스의 어떤 질과 수준이 동일해진 상황에서 그 가격을 대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격을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골프장의 원가 부담이 큰 서비스입니다. 골프장에 단순히 프로그램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그 삼성 태블릿이 평균 약 100대 정도가 납품이 되고 3년 이상의 통신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골프장당 평균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원가 부담이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가격 대응을 다 해왔고 지금 매년 이제 수십억 원의 지금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누적된 피해가 좀 회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좀 이르렀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어떤 그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적으로도 단 1에 조금의 어떤 그 효익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어떤 그 여기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나 정부 관계 부처 분들도 이런 문제 의식들은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있으시냐면은 어떤 그 규제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그 경쟁을 어떤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그 막연한 우려가 있으셔가지고 사실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십니다. 특히 이제 그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있으신데 근데 한번 좀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 시총 수십조 원의 카카오라는 회사가 연간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IT 솔루션 시장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으로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공정한 경쟁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장 참여자 시장 진입 원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 지금 저희 IT 솔루션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카카오가 진출한 이후로 신규 진입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사실 적극적인 좀 시장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그 대기업의 그 중소기업 기술 침해를 방관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신사업을 시작할 때 그 본인의 어떤 고유 자금이나 여유 작업으로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합니다. 막대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어떤 리스크가 있는 미래 불확실성이 있는 어떤 미래 먹거리가 되거나 안 그러면 해외 진출을 하거나 뭐 이게 VR이나 AI 같은 이런 서비스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독점화가 쉽고 당장 그 막대한 이윤을 챙겨서 투자자를 엑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밖에 그 진출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그 극심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게 독점화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비용은 결국에는 다 국민들, 사회 전체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쟁업체 단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는 부분을 좀 인식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이 자리에 그 와서 꼭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지금 카카오랑 이제 그 법적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분쟁을 하고 있고 뭐 근데 이 자리에서 뭐 저희가 좀 이기게 해달라 뭐 처벌하게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법적에서 저희가 싸워야 되는 부분은 현행법 내에서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저희의 몫이고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어떤 그 사회 전체적인 좀 의식의 문제 그리고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과 좀 적극적인 좀 그 책임 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제 특히 이 플랫폼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그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랑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데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 쉽게 베낍니다. 큰 문제의식 없이 베끼는 좀 경향이 있고요. 뭐 좀 베끼는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베끼고, 그 다음에 법 정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가게에서 사실 빵 하나를 훔치더라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지금 부경법에서는 뭐 아이디어 침해라든가 데이터 부정 사용, 그 다음에 성과물 침해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본인의 그 시간과 많은 거를 포기하고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빵 훔치는 것보다 더 중했으면 중했지, 절대 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정서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저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법정 싸움이 안 됩니다. 돈도 안 되고요. 힘도 안 되고,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 막 3년, 4년씩 막 그 다툼하는데 시간 못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주변 몇몇 사례를 봤는데, 그 대기업에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은, 특허가 있다는 거 증명하는데 3년. 그러면 그 증명된 거 가지고 또 손해배상 받는데 3년입니다. 6년 동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싸움을 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어떤 그 아이디어 침해와 그 어떤 기술 침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너무 그 가볍게 생각하는 좀 의식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법으로 좀 굉장히 다투기 어렵다는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좀 더 좀 많은 관심과 좀 그 적극적인 좀 그 책임 의식, 적극적인 행정 좀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스카이텍 박희민 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텍 대표 박희민입니다. 석 달 전쯤 저는 이 자리에서 불공정 피해 증언대인 일들의 아우성이라는 주제로 스타트업의 피해 사례 중 포스코 건설과의 사건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증언 내용은 화력발전소에 관련해서 그 석탄의 자연발화와 석탄의 재고량 측정에 관한 기술인데 포스코 건설이 저희 업체와 그 입찰 그 거래 교섭 과정에서 저희 기술을 사용해서 발전사로부터 입찰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업체와는 거래를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월에 있었던 이 증언대 이후에 포스코 건설은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증언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저희 그 업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전혀 사용한 바가 없고 그다음에 해당 기술은 업계에서 흔해서 보호 가치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깎아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포스코 건설의 주장은 저희 업체가 그 수년간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여온 그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한순간에 헛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스코 건설에서 받은 이메일에는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그 동의서가 있고 또 포스코 건설이 발주처에 제출한 기술 제안서에 저희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건설은 이를 부인하면서 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고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기술 탈취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고요. 국내 그 내노라는 대기업이라면 책임 있는 담당자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지금까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현장 소호장을 내세워서 사태를 무마하려거나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면서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대기업이라면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막론하여 결자 해제의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상생하는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스코 건설은 이러한 자신의 그릇된 과오를 되돌아보고 기업의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기술 탈취와 관련한 그 기술 보호 프로그램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 4월경 저희는 이제 중기청과 특허청의 이권으로 행정조사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특허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 또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중기청 산하에서 나온 또 조사 나온 담당 변호사는 저에게 이 어려운 걸 왜 하려고 하시냐 하더라도 승률이 2, 3%밖에 안 된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가 있다 라면서 그 회의적인 반응을 얘기를 했습니다. 영세한 저희 업체로서는 믿을 때라고는 국가뿐인데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특허청도 중기청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다소 실망과 아쉬움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등한 경쟁 구도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와 행정의 강력한 기술보호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탈취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이 있어야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희 업체와 같이 억울한 중소기업의 피해만 가중이 될 것이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기술 탈취 관련 리비안 입법 보완책과 관련해서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신 김남근 변호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스타트업과 그런 기술 협력의 네트워킹을 형성을 하고 여러 중소기업과 그 벤처기업, 스타트기업들의 기술들을 수시로 네트워킹하면서 그걸 집약해서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네트워킹 관계, 기술 협력의 관계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일부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그런 수평적인 협력, 기술 협력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보고 필요하게 되면 부족한 몇 가지의 기술이 있으면 그냥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은 후에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인식하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기술 탈취의 관행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흔히 이런 기술 탈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억울하면 소송해라 이런 것들이 답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4년, 5년 걸릴 거고 입증도 쉽지 않다. 기술 탈취에 관한 증거들은 다 대기업 안에 있고 그걸 뭐 재판에서 내놓지 않게 되게 되면 중소기업이 이기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재판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법원은 아직도 이런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후진적인 그런 재판 제도를 운영을 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기술 탈취와 관련된 소송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 한국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기술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할 때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미국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미국에 가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했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너지게 되고 또 법원이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내놓지 할 때, 않을 때, 그 대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재판이 오래 끌어지고,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문제를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식의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해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 전 단계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 기술 탈취의 침해나 손해 산정과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만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뭐 형사 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이런 증거 개시 제도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증거 개시 단계에서 자료들을 내놓고 있고 더더욱이 미국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대기업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호사도 징계를 받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자료를 내놓도록 하는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 개시 단계에서 자료가 나오게 되게 되면 그런 상태 속에서 본안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내려지기 때문에 대부분 증거 개시 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끝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여서 신속하게 법적 분쟁들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미국식의 제도를 도입하자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많았고
시간을 끌다가 제대로 제도 개선이 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그 우리하고 익숙한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전문가 조사대도를 도입하자라는 이제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의 그 동작구의 이수진 의원이 법원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가지고 우리 재판제도에 그래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독일식의 이제 인스펙션 제도라는 걸 도입하자고 했던 것인데요. 법원이 지명하는 그런 중립적인 전문가가 양측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법원의 협력을 얻어서 자료 보전 명령이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특허청도 상당히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우리 재판 제도에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미 2020년 말에 법안이 발의돼서 특허청 법무부 법원 행정처 등의 그런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니만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번만큼은 좀 빠르게 입법이 됐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이 더 이상 대기업의 수직적 계열화의 대상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70년대, 80년대 중소기업들을 수직적 계열화해서 수출 대기업을 밀어주면 그 수출 대기업이 해외 나가서 물건을 많이 팔고 물량을 중소기업들에게 그 일감을 주게 되게 되면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용이 높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법률도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계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는 그런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해야 되고 그 법의 명칭도 2004년도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우리가 상생협력법이라는 법률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법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현장에서 대기업과 수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여전히 수직 계열화 관계들을 못 벗어나고 있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기술을 갖고 와라, 뭐 납품처를 다변화한다면서 다른 납품업체의 기술을 넘겨주고 싼 값으로 납품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혁신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에는 범정부 차원에 있어서의 이런 기술탈취 예방 TF를 만들고 검찰 특허청, 중기부, 뭐 경찰, 범정부적인 협력들을 통해가지고 이 기술탈취 사례들을 많이 조사를 했었었고요.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권이 바뀌면서 좀 이러한 정신들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드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혁신이라는 것은 대기업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과 이런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들이 같이 협력해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명심하고 이런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을 져야 하는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근절하겠다. 그런 차원에서의 대응을 해줄 것들을 좀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책임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승래 의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해결된 사례, 아직 뭐 100% 해결 아닙니다만,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사례를 들으면서 드는 느낌이 있는데, 특히 아까 스카이텍 박희민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특허청에 뭐 신속 조사 요청도 했고 근데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중소벤처부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뭐 이런 쓸데없는 것을 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요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만 입만 열면 뭐 이권 카르텔을 협파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거야말로 반혁신 이권 카르텔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관련된 행정기관에서 사실 그거를 뭉개버리면 작동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정말로 혁신을 갉아먹는 이 소위 반혁신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제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또 공직 개혁을 위해서도 좀 노력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새삼 좀 느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을지로 위원회가 당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위원회인데 과거에는 뭐 비정규직 아니면 골목 상권의 침해 그래서 뭐 가맹 점주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리점 하이에 이런 뭐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뭐 택배 노동자 주로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슈가 좀 바뀐 거 아닙니까? 벌써 이렇게 기술 탈취, 아이디어 탈취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는 것은 골목 상권의 침해가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골목 상권을 침해한, 디지털 골목을 침해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도나 우리의 대응도 훨씬 더
좀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스마트스코어와 그 스카이텍 해결되지 않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에너지를 좀 집중해서 문제가 빨리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이 해결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까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동주 의원 말씀 있겠습니다. 네. 당에서는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을지로에서는 상임위원을 맡고 있고, 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이제 포스코하고 같이, 예, 싸우고 있는 스카이텍 이 문제인데요.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제가 이제 같이, 예, 중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술 탈취 피해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관내 행정과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 많은 하소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처벌을 강화하고 구두계약상에 정식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두계약상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내용 중심으로 해갖고 이번에 법을 좀 마련했습니다. 앞에 우리 스카이텍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법들과 제도들이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속히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개정했던 내용은 지난달에 발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이 완전히 서면으로 체결되기 이전에라도 거래상에서 서로 이제 시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든 어떤 기술에 대한 시연과 관련돼서 구두상 계약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요청 받았더니만 나중에 그 내용을 활용을 해서 다른 데 가서 계열 하청 계열이든 아니면 다른 회사를 통해 갖고 새로운 그 이 원래 거래하던 중소기업들을 배제한 채 기술을 탈취해갔던 사례들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도록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향 조정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제 마음 같았으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과도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어서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현재 손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부가 있는 권한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아까 이제 박혜민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그래도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중기부에서 피해 상황을 종합해서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청에서도 그 포스코에서 취득한 등록하려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심사 여부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계기에 이러한 제가 발의한 상생협력법의 이런 엄벌에 대한 부정경쟁에 대한 엄벌 조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당에서 좀 앞장서 갖고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 말씀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이 돼서 그런지 조금 나른하긴 한데 일단 현장에서는 입는 피해가 정말 살떨리는 피해일 것 같아요. 그 아까 징벌 배상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우리 박노성 대표님이신가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킹을 해가지고 자료를 빼간 게 다 입증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수사 결과였던 거예요? 아, 저희가 저희 서버에 다시 역추적을 해가지고 네, 알아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의 형사처벌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형사 고소를 지금 수원지검에 했는데 얼마 됐어요? 아,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고요. 길지 않군요. 수사가 진행 중. 네네. 어쨌든 명확한 이거 업무 방해일 텐데, 어쨌든 엄벌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영리,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의적 범법행위, 그러니까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사실은 징벌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징벌배상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고의적 범죄, 범법, 불법행위를 해도 나중에 돈만 물어주면 된다. 실제 피해 범위 내에서 그것도. 그것도 뭐 상대방도 뭐 일부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깎고 하면 물어주거나 아니면 매입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훔치는 게 값이 싼 상황이죠. 이게 결국 제도적으로 기술 탈취를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법 그냥 고의적 불법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일 텐데 좀 빨리 도입.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들이 좀 개선되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 또 미래 사회, 또 미래 산업들을 좀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기 정지원 대표님하고 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용민 의원님하고 우리 꽃다발을 다른 대표님께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시고 예. 앞으로 좀 더 고생하시라고. 예. 박수 쳐. 아니 우리 미해결 상태. 미해결 상태. 네. 자 그럼 모두 나오셔가지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 가져. 나오시면. 같이 찍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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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